지금 열쿰탈을 사실은 이번 추석 때 많이 막 이렇게 막 쪼아댔잖아요. 열심히 쪼아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쪼아대는 이유가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좀 꽤 많네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지금 제가 한가 오늘 좀 좋은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남자애거든요? 영덕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 좀 예시를 보여주고 싶었어. 물론 우리 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친구가 지금 보면은 이거 봐, 이거 시간도 써있죠? 오늘 10시간 50분을 했나봐. 보니까 아침 한 10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새벽 3시 정도까지 중간에 쉬긴 하죠. 이렇게 중간중간 쉬긴 하는데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날은 10시부터 50분. 그리고 또 이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동반이어 하고. 근데 귀엽죠? 밥으로 내장탕을 먹었나봐. 진짜 귀엽죠? 근데 어쨌든 이 남자예요. 글씨도 약간 남자의 글씨잖아. 그래서 사실 저는 열풍타를 채우라는 것보다는 열풍타에서 내가 자꾸 깨우잖아. 그건 내 생각하고 내 생각이 나면 열풍타를 키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좀 하라는 거지. 나 몇 시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자꾸 자각시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얘 그래서 얘가 이제 10시간을 채우려고 새벽 2시까지 좀 공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근데 이제 얘도 귀여워. 냉면 먹었대. 귀엽죠?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이거 다 허락받았다. 걔한테 써도 된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보내고 있는 모습이 좀 좋은 것 같아서. 게다가 또 이거 어떤 거냐면 얘가 그걸 갔나 봐. 화요일엔 할머니 댁을 가느라 5시간밖에 못했대. 그래서 그 다음날 화요일 메꾸느라 13시간을 한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약간 기본적인 좀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사실 내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칭찬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좀 저녁 먹고 안 자는 게 목표고 이 친구 점심 식사 플러스 음료수도 먹었고요. 예, 대충 저녁은 대충 먹고 지금 공부도 지금 거의 새벽 2시 정도까지 쉬지 않고 지금 공부를 막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조금 아 얘는 문과네 딱 보니까. 문과 친구인데 어쨌든 간에 문과에서 살아남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물론 지금 날짜가 한 5일 정도밖에 안 남아서 뭐 이렇게 하라는 뭐 우리가 지금 텐텐을 채울 수도 없죠. 제가 분명히 텐텐 채우면 뿌링클이든 마라탕이든 먹고 싶은 거 하나 쏘겠다라고 했지만 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왜요? 시험 보는 그 날짜 그 주도 되냐? 네. 뭐 그 주까지 채워서 열을 하면은 해주겠습니다. 그 주도 채워서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주도 채워서 열을 하시면은 뭐 제가 먹을 것도 잘 챙겨드리고 할 거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 당장 중간고사뿐만이 아니라 우선 기말고사 때까지도 조금 바라봐야 되고 기말고사 해봤자 우리 중간고사 하루? 중간고사 끝나고 한 주, 두 주 하고 바로 또 시작이에요. 예,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서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좀 그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담보 말씀하는 거고 이런 애들도 있다. 전날 그래가지고 오늘은 13시간 좀 더 채웠어요. 이야, 이런 친구도 있다라는 거. 열심히 하세요. 문과가 여러분 살아남기 힘들어요. 문과 살아남기 힘들어요 여러분. 얘 열심히 지금 하는 거 봐. 화이팅 해. 지금 날짜는 별로 안 남았지만 받아들여. 뭐 회피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냥 5일 남았으니까 받아들이고 그냥 집 가서 또 열심히 해. 잠 자지 말고. 네. 갈게요. 바로 저 1번으로부터 바로 갈게요. 40번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한번 실험에 대한 거고 이거 요약본이니까 이 실험에 대한 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전반적으로 보면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시필드 유니버시티의 그 몇몇 조사자들이 리크루트를 해요. 모집했다라는 거죠. 콜렉트 모았어요. 129명의 하비스트들을. 하비스트는 뭐 취미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취미를 뭐라 그러죠? 129명의 어쨌든 취미 열정적인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아요. 뭘 보려고? 좀 보려고요. The time. 어디에 써 있는 PP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이제 본인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나 합의가 한글이 생각이 안 나.
미쳤다. 그 있잖아, 노는 거, 그 취미. 와, 미쳤다. 나 이거. 이게 이제 막 이제 어려운 단어만 생각해. 이게 쉬운 게 이제 생각이 안 나네. 미쳤네. 어쨌든요, 습관이요. 습관에 쓰여지는 시간 있죠? 그 시간이 어떻게 영향, 쉐이프는 웬만하면 영향을 끼치다라고 해석을 해요. 어디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이 직장 생활에 어떤 시간이, 취미에 쏟은 시간이 직장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129명의 이 취미 활동에 되게 활동적인 애들을 한 129명 한번 모아봤어. 이렇게 취미 활동에 열정적인 애들은 직장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고 싶었나 봐. 저 100인의 우선은요, 이 팀이 무엇을 측정을 했냐면은 이것을 측정한 거예요. 시리어스니스를 측정했고, 우선 좀 약간 진지함, 그것을 측정을 한번 해봐요. 각각의 그 참가자들의 합의의 진지함도, 뭐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걔네들한테 뭐 해달라고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레이트 한번 이게 그 본인들이 I regularly, 나는 정기적으로 train for this activity,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 그러니까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는 트레이닝까지 한다 라는 그러한 정도의 그 스테이트먼트, 말 같은 것들 있죠. 뭐 그런 발언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 본인들을 평가하도록 이제 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세스 한번, 이제 어세스는 평가하다요, 접근하다가 아니라 평가를 한번 해봤거든요. 또 어떤 걸 평가를 하면 얼마나 비슷한지예요. 그들의 직업에 대한 욕구, 직업에 대한 요구사항이죠. 직업에 대한 요구사항과 그들의 취미가 얼마나 비슷한지도 한번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취미랑 얘 일이 있다고 쳤을 때 취미와 일이 좀 비슷한가? 그것도 한번 봤대요. 그럼 나의 취미가 영어 단어 외우기 일까요? 이런 거 있잖아. 내 일과 비슷한 취미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한번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말, 발언 같은 것도 해보라고 했대. 된 그리고 나서, 지금 7개월 동안은 각 달마다 이 참가자들 같은 경우는 기록을 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본인이 그 취미 활동에 데디케이트를 했는지. 데디케이트는 헌신하다, 어디에 뭐 몰두하다라는 뜻이니까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몰두했는지를 기록했거든요. 앤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컴플리트, 무엇을 작성을 했냐면은 요거를 작성을 해요. 본인의 그 어떤 여기죠. 본인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본인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능력에서 본인의 믿음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 스케일도 한번 측정을 해본 거야. 즉 이게 바로 뭐냐면 셀프 에피카시, 이게 바로 자기 효능감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게 본인이 그 취미 활동에 몇 시간 정도를 투자했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본인의 그 이제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그 믿음 있죠? 자기 효능감. 이 자기 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번 뭐 이런 이제 그 평가표 같은 거를 작성을 한 거야. 스케일이 평가표로 해석이 된 것 같아요. 평가표를 작성을 한 거예요. Researcher가 found that. 알게 된 건 뭐냐면, 이 참가자들이 스펜트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더래. 뭐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냐면, 우선은 그 본인의 여가 액티비티죠. 이 액티비티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시간을 보냈을 때, 보통 수준보다도 더 많이 보냈을 때, 그때 본인의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있죠. 그게 바로 자기 효능감인데, 난 일을 잘할 수 있어 라는 그 자기 효능감이 인크리치, 올라가더래. 레저 활동을 많이 했더니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하고 싶어하는, 그러나 이것은 여기서 이게 4번이랑 5번이랑 합쳐가지고 결과거든요. 4번의 결과는 뭐를 오래 했더니만, 레저 활동을 좀 더 오랫동안 시간을 썼더니만, 그랬더니만 자기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자기 효능감이죠. 이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더래. 뭐가 했더니 올라가더라? 취미 활동을 더 오랫동안 했더니만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더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게 오직 어떤 경우인 거냐면은, when 그들이 had a serious hobby that,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 초록색으로 체크해볼게요. 어떤 그 습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dissimilar 해야 돼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본인의 직업과. 본인의 직업과 다른 합의예요. 다른 합의를 굉장히 심각하게 했을 때, 진지하게 했을 때, 바로 그때만 해당되는 일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 직업은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 단어를 외우는 습관을 한다고 해봤자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좀 다른 습관을 더 열심히 했을 때 그때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더래. 뉴스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아니면 뭐 딴 거를 했을 때, 다른 거를 했을 때 오히려 자기 효능감이 더 올라가더라. 좀 직업과 다른 합의여야 된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나오네. 직업이랑 비슷했을 때는요, 본인의 직업과 시밀러 했을 때야. 그 합의가, 습관, 이 취미가 진지하긴 진지한데 본인의 직업이랑 비슷한 그런 합의야. 그러면 그 합의에다가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것, 그것은 오히려 디크리즈를 하더라. 자기 효능감이. 자기 효능감이 오히려 떨어지더라.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게 떨어지더라. 와, 나는 영어 단어 외우는 취미를 가지고 싶지 않은데? 그럼 난 더 내 일이 싫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의 일과 오히려 반대되거나 좀 비슷하지 않은 취미를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기 효능감을 올리는 데 있어서 내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자기 효능감을 올리는 건 오히려 다른 취미여야만 한데. 리서치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데, 심각한 합의에다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그것은 직장에서의 컨피던스, 자신감을 부스트, 올려줄 수 있어. 뭐 한다면, 역시나 이 뒤에가 초록색이야. 뭘 한다면이냐면, 그 합의와 직업이 충분히 디퍼런트 할 때요. 취미와 직업이 충분히 다를 때. 그때요. 그때 자기 효능감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쌤만 해도 취미가 무엇이냐면 취미가 골프세요. 골프를 함으로써 너무 행복해하세요. 근데 그 세상 행복해. 아, 난 너무 행복하다고. 약간 전지훈련 떠나죠. 골프 때문에. 골프에 미쳐 계시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의 일적인 부분에서는 더 자신감 있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거죠. 뭐 우선 밑에 것도 한번 바로 가보죠. 이거 승현이가 해석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야. 어떤 취미야? 다른 취미야. 그런 걸 했을 때 우리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다를 때, 그럴 때 올라가기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뭐 이거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 18강의 2번으로 갑니다. 18강의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시간을 많이 천연자원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을 하는 거는 개발도상국인데, 개발도상국은 그러면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단점이 뭐냐라는 거거든요. 야, 천연자원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발전했는 줄 알아? 우리나라는 진짜 뭣도 없어서 그래.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있는 게 없어. 석유가 나오기를 해. 천연가스가 뭐가 있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내수시장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그매. 팔 데가 없어 더 이상. 그러니까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 거야. 빠르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우선은 보면은 몇몇 천연자원이 되게 풍부한 디벨로핑한 컨트리,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죠. 개발도상국은 뭘 하는 경향이 있냐면요, 이걸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대요. 좀 과한 의존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대요. 이 천연자원에다가. 이것은 제너레이트 뭘 만들어낼 수도 있냐면 두 개네요. 다이버시피케이션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레이트 오브 그로스도 낮아질 수도 있어요. 레이트 오브 그로스는 성장률이죠. 성장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다음에 생산적 다양성도 낮아질 수 있어요. 왜 생산적 다양성 낮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천연자원에만 집중하는 다른 거 뭐 성공하겠냐?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는 것도 당연하죠. 뭐 그거에만 하는데 다른 게 성장을 하겠냐. 그러니까 성장률도 되게 너무 많이 극의존을 하는 거죠, 지금. 의존하다. 뭐 이거는 이렇게 나온 건데,
오버 릴라이언스, 너무 많이 의존한다라는 거고, 옵세션, 옵세션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서령이 집중하고 있죠. 이 미친 기집애야. 그래서요, 이게 문제점이야. 우선은 그래서 이 그 자체로 천연자원이 풍부함이에요. 천연자원의 풍부함은 need not do any harm이요. 그러니까 harm은 그 해가 된다라는 거잖아. 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건 아니. 우선 그쵸. 자원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해가 되진 않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많은 나라들은 이제 되게 풍부한 천연 자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걔네들은 뭘 하기도 하냐면은 지금 이 아웃그로우를 걔네들은 매니지 투는 기꺼이 가까스로 해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잖아요. 아웃그로우가 벗어나다라는 뜻으로 해석한 거거든요. 본인의 의존을요. 그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에서부터 가까스로 벗어났다는 거야. 바이 뭘 해서? 다양화를 일부러 한 거야. 이코노믹 액티비티를요. 그러니까 이 경제활동을 다양화를 시킴으로써 이 천연자원에만 의존하는 거에서부터 벗어난 건 가까스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나라들이. 근데 그것의 예시는 케이스는 캐나다, 호주, 미국이래요. 이건 디벨롭드 컨트리죠. 선진국은 조금 성공한 거야. 왜? 미국이 천연자원 되게 많아. 땅덩어리 넓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이 된 건 거기에 대한 의존을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호주나 캐나다나 아니면 이런 미국 같은 경우가 그 경우고요. 뭐 이름을 대보자면요. 가장 좀 중요한 나라들을 좀 꼽자면은 이 세 개 정도가 있대요. 그러나 바로 나오죠. 이게 문장 삽입으로도 괜찮다. 이거 딱 다음에. 그러나 근데 몇몇 나라들, 이게 이제 개발도상국들이죠. 개발도상국들은 어디에만 트랩드, 갇혀있다는 거야? 의존에만 갇혀있다. 어디에 대한 의존이요? 그 거대한 천연자원에만 의존을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걔네들은 그래서 지금 suffer from 뭐로부터 고통받고 있냐면 되게 다양한 문제의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신스 왜냐면은 이 자원, 캐피탈 자원이니까 이 천연자원에 여기에만 의존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의존은 뭘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요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원의 다양한 다른 타입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서 무엇을 방해하기도 하냐면 경제성장을 방해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자본 있죠? 다른 형태의 자본 형태는 배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장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엔 풍부한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거, 뭐 없이, 다양한 경제활동 없이 그거에만 너무 의존하는 건 뭐가 된다? 배리어다. 배리어는 이제 장벽이잖아요. 경제성장의 장벽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장벽, impediment, limit, obstacle, interference 뭐 다 좋아요. 장애물이란 뜻이니까. 경제성장이 안 좋다는 거. 이거 되게 내용은 간단해. 우리가 천연자원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면 다른 활동, 경제활동은 안 하고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경제활동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배리어가 된다. 자꾸 무시를 하면 안 된다. 근데 특히나 그런 실수를 범하는 나라들은 개발도상국들이 많고요. 뭐가 필요하대? Diversifying이요. 뭔가 이제 다양화를 시켜주는 게 중요하대. 경제활동은 다양하게. 해석 바로 가죠. 유진이가 가. 뭐해? 저요? 뭐가 추천할 만해? 이거 뭐야, 명사잖아. 동사가 어딨어? 동사가 없어. 이상해.
이상하긴 한데 그냥 얘를 동사라고 생각해봐. 뭐 하는 게 중요해? 경제 활동을 다양화하는 게 중요하다. 뭐에 불구하고?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천연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다양한 경제 활동을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거 문장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동사가 필요한 자리인데 약간 오류가 있네요. 다음에 이거 해봐. 그러면 밑에 거 주제. 안 보이면 앞에 한자 기집애야. 뭐에 대한 의존 빨리 해. 아, 천연자. 엥? 저 밑에 빨간 글씨가 하는 거 이거 하는 거야. 그냥 그건 안 보여. 이거 정연이가 해라. 다양한 경제적 활동 없이 많은 천연 자원들에 의존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 여기가 A고 여기가 B잖아요. A가 B에 엮이치는 영향.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다양한 경제활동 없이 충분한 천연자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은 뭡니까? 경제성장이 안 된다 그랬죠. 다음 거. 다음 것도 그냥 해줘. 개도국에서는 천연자원에만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에 대한 결과, 영향, 여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로 인한 여파는 성장이 안 된다라는 점, 경제 성장이. 이거 해. 그럼 네가 빨간색 보인다며. 이거 내가 보기엔 뒤에 뭐가 그런데? 아니, 천연자원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이 야기하는 문제점들, 어려운 점들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대시 생략돼 있겠네. 천연자원이 야기하는, 천연자원에만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경제성장이 안 된다라는 점. 됐겠네요. 다음에 마지막 번호. 마지막 번호는 되게 좀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 심리학자인 존 발흐가 이제 엘레멘트 그 익스페리먼트를 한번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 실험은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은 인간의 의식이나 인간의 행동이라는 게 can be 뭐가 된다? 영향을 받는다. 뭐 때문에?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외부적 요소 때문에 인간이 행동이나 인식이 영향을 받는다. 나는 그런 실험을 하나 되게 흥미로운 실험을 한번 해본 거거든요. 와, 우리의 행동과 의식이 뭐 외부적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야? 뭐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한 무리에 건강한 언더그레듀에이트니까 대학생들이거든요. 건강한 대학생들을 한번 지금 걔네들한테 말을 한 거야. 대절이라고 말을 했어. 키워드 테스팅. 우리는 지금 랭귀지 능력을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건강한 애들 데리고 나서 대학생들 데리고 와서. 그 다음에 걔네들한테 뭘 보여주냐면 단어의 리스트를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걔네들한테 뭐라고 요청하냐면 to create, 만들어주세요. coherent sentence를. 그러니까 말이 되는 문장을 만들어달라고 한 거야. 단어 리스트를 준 다음에 말 좀 되는 센텐스 좀 만들어주실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그 리스트 중에는 워즈 뭐가 있었냐면 다운, 셋, 론니, 남자, 다음에 여기 그 주름살 잡힌, 비털리는 씁쓸하게도, 뭐 더, 위드, 페이스, 얼굴. 이거 보면 뭐 할 것 같아? 느낌이 주름살이 가득한 남자는 되게 외롭게 앉아있다, 쑥스럽게.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이걸로 문장을 만약에 만든다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죠. 씁쓸하게도 외로운 늙은 남자가 뭐를 갖고 있는? 약간 이게 이런 윙클드 페이스요. 그러니까 주름살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늙은 남자가 앉아 있다. 이렇게 이제 이게 바로 뭐 가능한 솔루션이 있을 거야. 가능한 뭐 그런 센텐스가 하나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장이 나와야죠. 6번에 문장 삽입. 그러나 This was no linguistics test예요. 이거는 어학 시험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무슨 시험이었냐면은 이 바그라는 애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은 얼마나 오래 이 스튜던트들이 뭐 하게 할까? To leave the lab. 얼마나 오래 걸릴까? 이 피좀실을 나가는데 그리고 work down 걸어가는데 이 강당을요. after 뭐 하고 나서? 요 단어에 익스포즈드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 단어를 지금 방금 봤잖아. 다 늙은 애 느낌이거든요. 늙고 약간 늙은 남자의 느낌이 들어가는 되게 외롭고 늙은 남자에 관련된 단어들이었는데 근데 그 단어를 보고 나서 얼마나 빨리 이걸 나가는지 집으로 어떻게 빨리 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걸 실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가 발견한 건 굉장히 놀라운 익스트라 오디너리한 사실이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이 스튜던트들 있죠? 그러니까 이 엘더리, 약간 늙음이라는 단어가 믹스되어져 있는 그 단어들의 노출을 받았던 그 학생들은 to 걸리더라. 거의 40%나 오래 롱걸 걸리더래요. to walk down 이 그 강당을 걸어가는데 누구들보다 오래 걸렸다는 거야? 그냥 랜덤 월드의 랜덤한 단어의 그 노출이 된 애들보다. 그러니까 약간 두 개로 나눈 거야. 한 애들은 늙음에 관련된 단어를 보여준 거고 얘네는 그냥 랜덤으로 하나 그냥 만들어서 준 거지. 근데 이제 이 늙음에 대한 단어에 노출받은 애들이 그 복도를 걸어가는 데 40분이나 더 걸렸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서령아? 이 결과로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더 오래 걸렸어. 난 늙음의 단어를 보고 나서 더 오래 걸렸어. 영향이 있다? 뭐가? 그러니까 너의 외부적 요소가 나 단어를 봤더니만 내 행동이 느려졌잖아. 그게 외부적 요소죠. 그럼 지금 옆에다 단어 리스트가 외부적 요소예요. 그거로 인해서 내 행동 변화가 한 거야. 오래 걸렸다며. 아, 인간의 행동이나 인지라는 게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some students, 어떤 학생들이 work, even work 이러 이제 걸어가는 거지. 오히려 벤트한 채로요. with 본인의 숄더가 앞쪽으로 약간 굽은 상태로 걸어가기도 하고요. 본인의 발을 끌기도 한대요. 드래깅. 막 이제 그들이 떠날 때 마치 모인 것처럼 걔네들이 or 15 years older than 그들이 지금 실제 현재 있는 것보다 한 50살은 더 늙은 사람인 것처럼 발까지 끌거나 아니면 이게 약간 이게 되게 웃기죠? 신기하긴 하죠. 막 그런 거를 보고 나서 걸어갈 때 약간 노인처럼 걸어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되게 놀라운 사실이긴 하죠. 좀 더 보니까 이 인간의 인지와 행동 실험이었거든요.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 어떤 참가자들이었냐면은 늙음이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단어의 익스포저, 노출을 경험한 애들은요. 쇼, 뭘 보여주더라? 이것을 보여주더래요. 페이스? 쇼도 페이스를 보여주더라고? 페이스는 뭐야? 이거 속도라고 하기, 속도 진짜 속도로 간 거야? 어떤 속도? 속도를 경험하더라. 앤드 그리고 그것 some of them. 이거는 심지어 자세. 아. 자세도 보여줬고 이제 속도도 보여줬다. 여기 뒤가 중요하네요. corresponding to는 뭐냐면 어디에 상응하는, 어디에 부응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어디에 상응하는 거냐? 바로 그 단어죠. 그 단어들이 suggest 보여주는 거랑 상응되는 그러한 속도와 그러한 어디였어? 그러한 페이스와 그러한 자세. 자세랑 속도가 그거였다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자세와 비슷한 속도가 나왔다고 했으니까. 왜 자세는 뭐였는데? 앞으로 굽었다 그랬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느리게 걸었다고 했으니까 40%나 느리게 걸었다고 했으니까 속도와 자세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게 이제 내가 노출이 돼가지고 이거 해석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설명해. 저요? 네. 이 바보야 인지라고 인지 인간아. 인지랑 행동. 외부적인 외부적인 요소에 영향을 어떻게 받아? 이게 뭔데? 답답해 있죠. Unconsciously가 뭐냐 하나?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나도 모르게 일부러 내가 느리게 걸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느리게 걸었잖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더라. 외부적인 요소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 남은 시간